서울밤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일요일인데 이렇게 또 비싼 티켓 사고 저희 영화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기자분들도 열심히 연기하시고 또 저와 스태프들은 또 그분들의 연기가 빛날 수 있도록 또 훌륭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실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은 그 환호를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영화를 잘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 영화 오셨으니까 또 이 영화의 그 멋진 연기의 향연을 보시면서 재밌게 영화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방역대 황준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 무대 인사 할 때는 제가 인사하면 와 하고 이렇게 박수 쏘시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공연할 때는 그냥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 아마 그러실 텐데 모든 용이라는 욕은 다 저한테 주시고 서울에 보면 이 영화는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조관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문일평 역의 박수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을 서울대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가 어제 자정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영화 정말 휘몰았습니다. 뭐 마실 거나 드실 거 있다면 미리 미리 드셔주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영화 즐겁게 관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장관님 역할의 김우성입니다. 저희 대해서도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욕은 황정민 씨한테 다 몰아주세요. 그 영화 즐겁게 여기 벌써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엔차와 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번 더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재미있었다면 주변에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영화에 더 많은 관객들이 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께 자료까지 대신 나오는 정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화 개봉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정 상황이 안 좋아서 개봉하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 개봉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 커서 저희가 얼떨떨 하면서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관객이 완성지어준다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멋지게 완성지어주고 계셔서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 영화 보실 텐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영화의 자신감과 여운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장님께서 사인 포스터를 준비하셨는데 자리에 앉아서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